혜원아, 마지막 남은 색연필을 친구에게 준 거니? 에?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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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4학년 때 정확히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 내가 1학년 때는 기억나는 게 내가 1학년 10반이었어. 근데 11반 애들하고 맨날 전쟁 패싸움이었어. 그때 당시엔 내가 1진이었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왜냐면 우리 학급 보고 1학년 식빵이라고 놀렸거든. 1학년 식빵이라고 불리는 건 난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만든 조직이 있었어. 삼총사라고 한 명의 이름이 기억나 아직도. 이호연, 호연이랑 나랑 또 누구 한 명 이렇게 세 명에서 조직을 만들었어. 우리 그게 존나 멋있는 줄 알았지. 근데 X가 거기다 애들이 한 명씩 삼총사 조직에 들어오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룹 이름은 삼총사인데 인원은 한 열댓 명 됐었어. 삼총사지만 열 명이다 뭐 이런 느낌. 삼총사가 아니라 그 납사명제였구요. 두둥탁! 내 이력을 좀 읽자면은 관양초등학교에 초등학생으로 입학을 하여서 아 그때 존나 멋있었어. 나 아직도 기억나. 1학년 때 내 옆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어. 이씨였는데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 이양이라 부를게요.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임선생님? 임선생님께서 자 얘들아 옆에 있는 짝꿍하고 손잡지 않으면은 교실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으름장을 주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남녀가 손 잡는다는 게 굉장히 민망한 일이었죠. 여자애가 쭈뼛쭈뼛거리면서 손을 못 잡고 있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콱 잡으면서 나도 잡기 싫어 하지만 교실엔 들어가야 하니까.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 여자애는 몰랐을 거야. 그녀가 잡았던 손에 이끌린 그 남자가 그 학교를 지배할 삼총사 그룹의 리더가 되었을 것을. 개소리 집어쳐! 1학년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고백을 얼마나 받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고백을 받은 적 있습니다. 나는 23살인 지금까지 여자랑 손도 못 잡았는데 누구는 1학년 때부터. 너 저기 앵앵 후드랑 삼촌자 쪽으로 가. 나 이 기억이 아직도 똑똑히 떠올라. 아 이거 말하면 괜히 신고당한 건 아니겠지? 연도는 내 나이를 알아서 계산해. 28살이니까 그때 당시에 관양 초등학교 1학년 10반 너 그때 당시에 너의 고백을 받았을 때 정말 내가 그것을 거절해서 미안해. 왜냐하면은 네가 고백을 했을 때 뒤에서 다른 내 삼총사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어! 좋아한대! 이래가지고 내가 내 옆에서 야! 네가 뭘 어쩌라고! 이러면서 미안해! 그땐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거였어. 그냥 그런 것 자체가. 그럼 뭐해? 지금 옆구리 비었는. 아니 살이 차있어 입다쳐.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난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어. 오 나 근데 저 기억난다. 내가 세 명의 여자아이들과 썸씽 스페셜한 게 있었어. 한 명은 나 너 좋아해. 어? 나를? 어? 어 나 너 좋아한다니까? 굉장히 빠꾸 없는 그 나이 때 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잔망스러움이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관양 초등학교 1학년 10반 그 당시에 나랑 같은 학급이었던 김. 난 아직도 기억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아니 니네 엄마가 그러는데 야 혜원이는 나한테 늘 친절하게 말해 라고 했다 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알아? 잘 살고 있지? 그 여자애들도 몰랐겠지. 그 아이가 커서 훌륭한 냄챙이 될 것이란 걸. 그리고 2학년 초반 부분 때 내가 그래도 그때까지도 관양초등학교였는데 그때 당시에 나랑 같은 반이었던 민. 그때 나랑 저기 관양초등학교에서 우리 청운 아파트 쪽으로 오르막길을 걸을 때 슬러시 같이 먹으면서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내 삼총사 동료들이 그걸 보고 놀려가지고 내가 너를 미워하고 막 싫어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나도 너 싫지 않았어. 그때 꽤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어. 나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고백했다가 어? 노랑 기린? 노 누구인가? 그때 완전 코사노바였네. 너 혹시? 오빠 나 아 미안 미안해 미안해. 01년생이면 나랑 띠동갑보다 더 차이가 나는구나. 옆에 엄마 아닌가? 그럼 오빠가 초등학교 1학년 8살에 입학하는 순간 너는 세상으로 입학했구나. 헛소리하지 마 임마. 1학년 담임이셨던 임님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를 가기 시작한 아이들에게는 조그만한 인형을 하나씩 선물해 주셨어요. 누구야? 교회 나갔다고? 아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종교 꼬같지렴 하면서 인형 하나씩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훈훈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인형이란 건 별거 없고 동물 인형 같은 거 조그만한 거. 근데 저는 그 인형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저는 어차피 모태신앙이었거든요. 할머니 아빠부터 해서 교회를 갔던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했어. 선생님
걔도 교리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선생님에게 나는 특별한 학생이었거든. 근데 나한테는 선생님이 인형을 주지 않으시고 혜원이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선생님이 너무 기쁘네. 어린이 성경책이라고 이 성경책을 혜원이가 꼭 가지고 교회에 꼭 나갔으면 좋겠어. 책 자체가 가격대가 좀 있는 거였고 선생님께서 나를 좀 특별히 아끼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받는 내 표정은 사실 선생님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너무 배신감이 드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는 책을 줄 수가 있지? 아니 난 장난감을 받을 줄 알았어.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나는 글책 절대 안 읽었지. 피면은 뭐 하나님 가라사대 어쩌고 저쩌고 뭐 아가복음 무슨 볶음밥인지 뭐지 막 써있단 말이야.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전 지금도 기독교긴 해요. 양아치 신앙에서 교회를 안 갈 뿐이지. 아이 보면서 왜 이걸 나한테 준 거야? 내 키리 인형 코알라 인형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애써 웃으면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마 그때 갈린 이빨들이 빠진 다음에 새해가 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나를 되게 많이 오해하셨었어. 내가 지금도 엄청 깜빡깜빡 많이 하고 잘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약속이든 물건이든.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치맛바람이 굉장히 셌어. 그래가지고 어릴 때 다니던 학원 8개 그리고 과목 중에 94점인가? 그 아래로 떨어진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거의 쳐맞았어. 나 수학 경시대에서도 은상 이상을 안 탄 적이 없었고 학원에서도 나름 무조건 3위 안에 들어했었고 그리고 막 뭐 수영, 바둑, 한자 뭐 이렇게 종류들이 8개 이상 무조건 다녔고 그땐 그게 힘든 줄도 몰랐지. 그래서 지금은 약간 다재다능하게 애매하게 조금씩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야. 뭐 수영도 할 줄 알고 덕분에 뭐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뭐 이런 것들. 그때는 진짜 공정. 근데 이제 수학 경시대 좀 심화 또 올림피아드 또 막 좀 빡센 거 있어. 이름 정확히 기억나는데 강시였어. 그래서 강모시기로 불렀던 걸로 기억나는데 나보다 훨씬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여기 나가서 1등 한 사람에게는 햄버거 식사권이 있었던데 그게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 일단 엄마들은 그게 자존심이었고 그래서 난 그 강시 같이 그 경시대 올림피아드 참가했지. 우리 학원에서 이제 내보내는 거였고 친구 하나 데리고 가도 된다고 해서 나는 걔를 데리고 갔던 거야. 그 친구 진짜 천재였어. 나는 진짜 노력형 그냥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그냥 머리가 잘 도니까 잘 된 케이스라면 걔네는 그냥 진짜 수학 영재였어. 우리가 전국 대회인데 전체 2등을 한 거야. 내가 한 거는 진짜 기본 문제만 풀었고 걔가 심한 문제 다 풀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햄버거 식사권인가 문화상품권인가 해가지고 그 당시 나이치고도 꽤 많은 돈이었어. 우리한테는 3만 원 정도 되는 나름 큰 용돈이 주어졌지. 근데 그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오빠 그렇게 영재였던 사람이 지금은 닥쳐. 그 쿠폰을 받았는데 그 쿠폰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올림피아드가 끝나고 나서 그 쿠폰을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그 학원 교환처에 가서 교환을 해야 되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정신없는 새끼인 걸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짬처리했어 걔한테. 강군 이거 네가 푼 거니까 이 쿠폰은 네가 맞고 있어. 머릿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100%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근데 막 난리가 난 거야 엄마들 사이에서. 혜원이가 그 트로피랑 맞먹는 명예인 그 쿠폰을 자기가 데리고 갔는데 강군에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정말 기특하고 착한 일이야. 막 그다음에 기특하고 착한 애가 된 거야. 이제 막 소문이 난 거야. 임 선생님이 1학년 선생님이 날 좋게 본 거지. 그리고 그 조별 과제 조별 이제 숙제죠. 책상 이렇게 가로로 두 개 그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렇게 뻐큐 모양으로 이렇게 앉는 거 뭔지 알지? 그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조별적으로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색연필 하나씩 나눠준 거야. 그래서 색연필 세트를 이렇게 나눠줬어. 난 그때 당시 이제 파란 개를 줬는데 파란 개를 좀 적은 색연필이었어.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이래. 내 차례가 됐는데 짜증난 거야. 이거 빨간색 많은 건데? 옆에 내야 돼. 너 써? 그랬더니 임 선생님이 혜원아 마지막 남은 색연필을 친구에게 준 거니? 에잉? 아유 정말 착한 애구나. 그때 수학 올림피아드 때도 그렇게 애들에게 양보하더니 혜원이 정말 착한 아이구나. 에잉? 선생님이 정말 좋은 미술 필기 세트를 줄게 하고 나서 선생님이 또 사비를 또 이렇게 사주신 거야. 그 스택을 쌓고 선생님한테 성경책을 받은 거지. 초등학교의 추억은 그래요. 그니까 어른 돼서는 코를 자연에 양보해 줬더니 성형외과에서 협찬으로 가짜 코를 준 거야. 닥쳐!